뭐라? 김정덕의 삼남이면 그는 몇 달 전 큰 낙마 사고를 당해 온몸이 마비되어 목숨만 붙어있지 않는가? 어찌 그에게 옹주를 보내란 말이오? 전하께서 붕어하신 후의 일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나를 삼가거라. 통촉하시옵소서 전하. 소신의 충언이옵니다. 힘없는 왕이 어찌 신하를 부릴 것이며, 이미 죽어버린 아비가 어찌 남아있는 자식들의 앞날을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내 사후에 옹주를 해야겠다. 감히 나를 겁박하는 것인가? 잘 선택하셔야 할 겁니다. 정동 김문에서 옹주를 적다시 해선 안 될 일이오. 내 그대들의 말을 숙고할 것이니 물러들 가게. 예, 전하. 어디 옥새를 잘 보존하십시오.